모바나의 애니멀 랭킹. 가장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동물 탑 5. 5위 블랙맘바. 복사하면 보통 킹코브라나 방울뱀이 떠오르죠? 그런데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독을 가진 입이 까만 뱀이 살고 있습니다. 방울뱀보다 약 70배나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 블랙맘바. 블랙맘바는 동글동글한 눈 때문에 귀여워 보이기도 하지만 성격이 너무 포악하여 시야에 보이는 모든 생물들에게 돌격해 물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뱀의 독은 너무 강력해서 해독제를 빠르게 투여하지 못하면 빠른 시간 내에 몸의 근육들이 마비되고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블랙맘바는 사람이 걷는 속도의 2배 정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면 시속 20km 이상도 기록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뱀이 쫓아온다면? 아휴, 상상도 하고 싶지 않네요. 4위 상자의 파리. 상자의 파리는 몸이 상자처럼 4개의 면을 가지고 있어서 상자의 파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길이는 최대 약 20cm 정도로 작은 해파리지만 무시무시한 독을 가지고 있답니다. 갓 알에 촉수가 달려있는 자세포에 물체가 닿으면 독세포를 쏘아요. 그런데 그 독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바닷가에 놀던 사람이 쏘이면 극심한 고통에 쇼크로 기절해서 해안가에 도달하기도 전에 익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한국 앞바다에는 아직 출몰하지 않는 종이라고 하네요. 3위 바다뱀. 바다뱀의 독은 일반적인 코브라의 독보다 10배 이상이나 강력한데요. 사람들이 바다뱀에 물리면 보트에 돌아가기도 전에 사망할 정도로 강력한 맹독을 자랑하는 녀석입니다. 바다뱀의 독은 버거와 같은 맹독성 독, 테트로도톡신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다만 독을 뿜는 손금니가 짧아서 잠수부의 잠수복을 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바다뱀은 일반적인 뱀들과는 달리 꼬리가 물고기처럼 세로로 납작해요. 아마 그래서 헤엄을 잘 치는 거겠죠? 2위 버거. 독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버거. 버거의 독은 간, 창자, 알, 혈액 등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 독이 들어간 버거 한 마리만으로 성인 33명을 사망까지 이르게 할 정도라고 하네요. 특이하게 버거의 독은 버거 스스로 만들어내는 독이 아니라고 해요. 버거가 자라면서 먹이나 미생물 등을 통해 몸속의 면역체계 자극이 반응하여 대량으로 생산된 독이 버거의 몸에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버거라고 해서 전부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가시버거처럼 독이 없는 버거도 있답니다. 1위 독화살 개구리. 정말 귀엽고 화려하게 생긴 개구리지만 현재 동물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독성분은 바로 이 작은 개구리들이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독화살 개구리라는 이름은 열대우림의 원주민들이 화살 촉에 이 개구리에 독을 묻혀 사냥을 하였다고 해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독화살 개구리들의 독성분은 바트라코톡신이라는 독인데요. 사람이 이 독을 만지기만 해도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황금 독화살 개구리 한 마리로 1만 마리의 쥐와 두 마리의 코끼리를 죽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네요. 특히 이 개구리의 독은 섭씨 37도 정도에서 가장 잘 작용하기 때문에 포유동물이나 새 등에서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는 맹독입니다. 참고로 독화살 개구리의 독은 정글에 사는 독충을 잡아먹으면서 모아진 독이라서 처음부터 애완용으로 길러진 독화살 개구리들은 독이 없다고 하네요. 치사율 순위는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순위와 상관없이 일단 모두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이상 모아나의 애니멀 랭킹이었습니다.